안녕하십니까. 청선아줌입니다. 여러분, 오늘 4월 6일 주말이에요. 토요일. 와, 오늘은요, 정말 벚꽃 구경 간 사람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개나리, 진달래, 그리고 목련, 벚꽃. 근데 정선에는 아주 딱 하나도 안 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요, 두릅산에 갔을 때도, 꽃이 제법 폈더라고요. 근데, 여기 강원도 정선에는, 그래도 봄은 왔는가, 꽃다지도 꽃을 피우고, 이런 것, 들꽃은요, 꽃을 피웠는데, 산의 꽃은 생강꽃만 보이고, 진달래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저희 산에 뒤에만 올라가도 되는데 거기 조금 더 높게를 가보지를 못해갖고 한번 봐야 돼요. 진달래는 폈는가? 진달래는 아마 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뭐그 벚꽃도 언제 필지 모르고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선아주면 오늘도요 역시 봄나물 캐러 왔습니다. 민들레하고 지금 사실은 냉이는요. 냉이야, 미안한데, 사실은 이제 네가 안 땡겨. 그런데 네가 유혹하는 바람에 지금 캐긴 캐. 캐긴 캐고 있어. 오늘은 너를 안 데리고 가고, 민들레하고 다른 봄나물들 보이면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너희들 유혹을 하니까 또 유혹에 또, 못 부딪히고 이렇게 또 냉이를 캐고 있네. 냉이 열정이 정선 아줌마가 좀 식었단다. 이제 봄나물들, 산나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똑같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니? 꽃다지야, 그치? 네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볼래? 아유, 세상에. 꽃다지야, 아유, 어째 이렇게 갸날푸니? 아유, 세상에, 여러분. 냉이 한번 보세요. 아직 여기는 꽃 피운 거 제가 딱 하나 봤거든요. 꽃을 아직까지 안 폈어요. 안 피었어, 얘들아. 민들레도 너무 많아. 그래서 민들레를요, 제가 조금 제법 채취해서 저도 먹고, 저도 저기, 나물 종류를 많이 먹어야 돼요. 뿌리 작물 먹으면 더 좋고. 근데 오늘은요, 민들레 뿌리는 채취 안 하고요. 뿌리까지는 채취 안 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잎사귀만. 오늘은 채취해서 따듬어서 내일 장날이잖아요. 그래서 장날에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장날에. 장날에 가지고 가고. 한번 보세요. 민들레가. 이제 이거 냉이. 요거는 종류가 좀 다른데, 냉이가.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꽃을 피우려고. 꽃대를 올렸어, 드디어. 바람이요. 살랑살랑 부니까, 오, 차갑지도 않고,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햇볕은 뜬것 같은데, 흐려요. 그렇게 화창하지가 않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아요. 오늘도 산나물 캐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좋아, 좋아. 민들레야, 너는 조금만 기다려. 냉이들이 유혹을 하는 바람에 조금 냉이를 채취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왜냐면 너는 칼로, 저기 뭐야, 뜯어야 되고, 이거는 갱이로 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못하니까, 알았지?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이구야. 여기는요, 세상에. 비행기도 많이 다니고, 아차, 윙 소리도 많이 나고, 산인데도, 진짜요, 봄이라서, 너무 좋아요, 봄이라서, 나 어디 갔나, 이거. 봄이라서 좋아요, 아주 좋아요. 큰일 났네, 어디서 빠졌지? 어디서 빠진 것 같아. 으차. 오, 부러졌어. 오, 뿌리가 너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지금 요 정도는 요 뿌리가요 조금 연해요. 심이 안 박혔어. 이제 꽃대가 올라올라 가네. 응? 너희들도 그래도 봄 이제 봄이 오 이거 보세요. 냉이들이 이제 꽃대를 올렸어. 드디어 꽃대를 올렸구나. 응? 올렸어, 올렸어. 야. 오, 지층계도 있네요, 여러분. 지층계. 지층계도 있고. 요거는 여러분, 제가요. 냉이를 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괜찮은 것도 제법 있네요. 그쵸, 이런 거는. 야, 아직까지는 쓸만하네. 그래도. 보세요. 오, 저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가야 돼. 이만큼 이만큼 캤어요. 민들레하고 냉이하고 그쵸? 그리고 말랭이도 있고 여러분 여기 말랭이도 있고 그쵸? 아우, 여러분, 지금 점심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야, 진짜, 벚꽃이 피니, 막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 벚꽃이 피니. 벚꽃이. 야, 진짜 오늘요. 진짜. 와, 창하기만 날씨가 진짜 햇볕이 쨍쨍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렇진 않아도 진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도 냉이 캔 거를 이제 지금 수거로 다닙니다, 여러분. 냉이도 수거하러 다녀요, 냉이. 으차. 오, 이거 좋은 거 빼먹을 뻔했어. 빼먹을 뻔했어, 얘들아. 으차. 어, 또 어디 또한 군데 또 모아놨는데, 그치? 아이고, 많이 모아놨. 여러분, 여기도 모아놨지요, 냉이. 냉이가 아직까지는 쓸만하긴 쓸만한데요. 아, 진짜 올해 냉이야 너네들 때문에 많이 행복했단다. 근데 이제 두릅도 나오고 산나물이 쏟아져 나오면 이제 너는 가을에 기약할게 알았지? 가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정선아줌에 만나자 알았지? 민들레도 아직 꽃이 안 펴서요. 얼른 잎사귀 채취해갖고 다듬어서 내일 정선 장날에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일단은 냉이 먼저 조금 더 캐고 냉이야 어디 있어? 냉이야 냉이야. 아유 꽃다주 옆에 냉이가. 으차. 이제는 뿌리도 약한 것도 많아요. 냉이들이. 그래도 잎사귀가 좋죠, 여러분. 어우, 정말 뿌리냉이 캘 때는요, 정말 손맛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는 계절이 계절인 만큼. 그치? 어이구, 꽃다지야. 미안해, 네가 뽑혔구나. 뽑혔어, 뽑혔어. 조금 더 꽃을 더 피워. 내가 심어줄게. 심어줄게. 야,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아, 여러분, 진짜요. 봄이 너무 좋아요. 이제 봄이다 싶으면 벌써 이제 여름일 것 같아요. 그쵸? 아우, 지금 농번기에 지금 많이
바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비닐하우스 다 완성하고 이제 곤드레 심으려고 지금 준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로타리를 쳐야 돼, 로타리. 그럼 여러분, 저는요, 봄나물요, 많이 채취하고 갈게요.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여러분께 얼렁얼렁얼렁 세게세게 달려올게요. 아시겠죠? 오늘도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꽃구경 하시는 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